네, 이번 영상은 세븐아이스 키우기 콜라보와 카르마 픽업 뽑아야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무속원 기준으로 깜짝 캐릭터가 많이 나왔는데 추가로 신규 쿠폰도 추가됐거든요. 아래쪽에서 설명드릴게요. 캐릭터 하나씩 살펴보죠. 우선 가비마루부터 포지션은 근거리형이고 사용처는 길드보스전 우망 정도, 잠재는 치명타 확률 위주인데 치명타 피해도 뭐 한두 개 정도, 역할은 아군 전체 공속 증가 버퍼면서 화상 반각 디버퍼죠. 추천 승급은 개인적으로 뽑지 않는 걸 추천드리는데 대부분 능력이 태호의 하위원 느낌인데 디버프도 많아서 좀 쓸만해 보이긴 하죠. 특히나 반각의 공속 증가를 같이 들고 있어서 버프 압축으로 길드 보스전에서 활용은 가능해 보이는데 두 명을 빼고 넣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죠. 문제는 챌린저 패스에서 가비마루만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뽑기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가성비는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 사기리, 포지션은 근거리형이고 사용처는 길드 보스전, 잠재는 치명타 확률 위주, 역할은 아군 약공 증가 버퍼면서 출혈 디버퍼죠. 추가 뭐 유틸까지 있고 추천 승급은 2승급까지 공짜고요. 챌린저 패스로 필요시에 3에서 5승급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손오공의 하위원 느낌이 나는데 저주 디버프가 없어서 그렇게 활용하기는 좀 어렵고 길드 보스전 원거리 덱 백값보다 성급이 높으면 사용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외의 능력은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출혈도 상위원 캐릭들이 너무 많고 이어제도 마찬가지죠. 다음 유즈리아, 포지션은 근거리형, 사용처는 길드보스전 혼돈의 유적 정도, 잠재는 치명타 확률 혹은 치명타 피해, 역할은 아군 약댐 증가 버퍼면서 적군 중독 디버퍼, 추천 승급은 2승급까지 마찬가지로 챌린저 패스로 공짜고 필요시에 3에서 5승급 가능해 보이는데 자체 버프가 많고 중독 디버프 메리트가 있어서 육성이 잘 되어 있으면 혼돈의 유적에서 스위칭으로 사용이 가능해 보이고 길드보스전 근거리 덱에도 약댐 증가 버퍼로 활용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클란 고승급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성을 가지고 쓰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사용을 하려면 추가 성급 향상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 카르마 복각이 나왔죠. 포지션은 방어형, 사용처는 PV, PVP 모든 곳, 잠재는 치명타 확률 위주, 역할은 아군 보호막 탱커면서 적군 최종 피해량 증가 디버퍼죠. 추천 승급은 무소금 3에서 5승급, 중가금 이상은 6승급까지 여포와 함께 메인 탱커로 모든 곳에 활용이 되고 방어형 중에 가장 강력한 딜이 나오는 캐릭인데 3승급 정도만 해줘도 어느 곳에서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루비 여유가 있다면 4에서 5승급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카르마 레전드 코스튬, 새롭게 등장한 레전드 코스튬으로 매번 말씀드리지만 무소가금러는 뽑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루비 아끼는 게 좋습니다. 코스튬 뽑는데 루비가 31만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은 코스튬만 안 뽑아도 루비가 정말 넉넉하죠. 루비 가공하시는 분들이라면 뽑을 수도 있긴 합니다. Q&A, 그래서 뽑아야 될까요? 콜라보 뽑을까요? 루비가 있어서 뽑고 싶은데 몇 성까지 누구 뽑나요? 기존 구사왕, 연이, 태우 등 3승급 이상이고 길드보스전 덱도 어느정도 완성이 되어 있으며 사실 픽업으로 뽑는 거는 비추천드리지만 유비 복귀 유저고 덱 완성이 안 돼 있으며 유즈리아, 사기리는 3에서 5성 정도 챌린저 패스를 통해서 가성비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루비 부담이 되면 피나가 있으신 분들은 피나 조금 쓰셔도 앞서 얘기했듯이 가비마루는 성급 올리기가 힘들어서 비추천드리고 다음 카르마 뽑는 거 어떨까요? 0에서 2승급인데 3승급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무조건 뽑아서 최소 3, 4, 5 만들어주시고 현재 루비가 300만개 가량 있거나 다음 2만 뽑기 신캐 천장이 가능하다면 5성까지도 조금 욕심내주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음 기존 유저는 2만 뽑기 안하고 존버해도 되겠죠? 콜라보 캐릭이 그렇게 사기도 아니고 카르마도 이미 3성급이면 굳이 안 뽑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콜라보 뽑기 주기도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 바로 다음 주에 2만 뽑기 신규 캐릭이 나오죠? 그거 대비해주시는 게 베스트로 보여요. 그리고 지옥락 콜라보 캐릭들 그래도 쓰고 싶은데 덱 알려주시나요? 어디에 어떻게 놓고 쓰는지 뉴비라서 잘 모르겠는데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따로 영상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현재 사용 가능한 쿠폰입니다. 총 3가지고요 8월 1주차 쿠폰이랑 세나의 달 쿠폰 그리고 지옥날 콜라보 쿠폰까지 해서 보시면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댓글에도 남겨 드릴게요.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So can we just slow down.